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슈퍼크롱의 하루.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크롱, 일어나. 우리 같이 스노우보드 타러 가자. 크롱, 아유. 나 혼자 가야겠다. 크롱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뭐야? 크랑크랑! 슈퍼크롱이다! 크랑크랑! 이 녀석! 두고 보자! 우와, 대단해! 슈퍼크롱! 해줘서 고마워! 크롱 크롱은 꿈에서처럼 멋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우와, 크롱이 슈퍼 크롱으로 변신했네요. 크롱 나왔어. 자, 어? 크롱 슈퍼 영웅 놀이구나? 아니, 너는 슈퍼 크롱? 크롱 나는 펭귄 악당이다. 뽀롱뽀롱 마을은 내가 차지하겠다. 크롱 뭐? 안 된다고? 뭐하는 거야? 크랑 아, 슈퍼 크롱빔? 크랑 흥! 슈퍼 크롱빔 같은 걸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분하다. 크롱은 펭귄 악당을 물리치고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잘 구해줬다. 어? 크롱, 거기 서서 뭐해? 크롱 뭐?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 크롱이라고? 크롱 아, 그렇다면 나는 쿠키 괴물이다. 크롱 잘 만났다 슈퍼 크롱. 달콤한 맛 좀 보시지. 야 다 먹어버리다니 제법인걸. 크롱 크롱이 쿠키 괴물도 물리쳤어요. 하나 둘
크랑크랑 크롱이잖아? 어? 아, 슈퍼영웅 놀이 하는구나. 거기 서라, 슈퍼크롱! 크롱? 겁도 없이 여기로 왔겠다! 크롱? 지나가고 싶으면 먼저 날 쓰러뜨려라! 잠깐! 크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으아! 크랑? 어떠냐, 슈퍼크롱! 어때? 어지럽지?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롱은 또 다른 악당을 찾아 나섰어요. 자, 다 됐어. 고마워, 에디. 크롱, 크롱, 크롱. 안녕,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어? 아하, 그렇단 말이지. 잠깐 기다려봐. 크롱, 크롱. 뭐 하는 거지? 다 됐다. 슈퍼크롱, 제발로 찾아오다니. 하지만 늦었다. 나에겐 슈퍼로봇이 있거든. 슈퍼로봇? 어, 이제부터 우리가 악당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슈퍼로봇 출동.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바로 그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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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본때를 보여주자, 슈퍼로봇! 꼼짝 마라! 크랑크랑! 이렇게 당하다니! 슈퍼로봇을 이기다니! 안 되겠군! 그렇다면, 헤이, 도망치자! 크랑크랑크랑! 피했지롱!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다리에 맞았다고? 아니야, 안 맞았어! 크랑, 크랑! 피했다니까! 애기, 내가 봤는데 맞았어. 크랑! 치, 알았어. 그러고 보니 살짝 스쳤던 것도 같군. 두고 보자, 슈퍼 크롱!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마지막으로 크롱은 포비의 집으로 향했어요. 크랑크랑. 어때? 멋있어? 찍는다. 하나, 둘. 크랑크랑, 크랑크랑크랑. 나쁜 해적이라고? 어디? 아유, 포비. 그런 게 슈퍼 영웅 놀이 하자는 거잖아. 아. 비켜라! 뽀롱뽀롱 마을은 우리 해적들이 차지한다! 포비, 어서. 비켜라! 크랑크랑! 간다! 크랑크랑! 그동안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가 있지! 설마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넓고 넓은 바다 예. 어디 어디 어딘가 예.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지금이에요, 선장님. 난 뭘 하면 좋지? 에? 크랑크랑. 오. 좋았어. 해적빔을 받아라. 크랑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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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 괜찮아. 슈퍼 크롱도 별거 아니군. 이제 마을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크롱 크롱 아니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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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한장 우리가 지다니. 재밌다. 재밌었어. 마침내 크롱이 악당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크롱 덕분에 뽀롱뽀롱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답니다. 고마워요 크롱. 크롱 마술피리. 옛날 옛날에 눈 덮인 작은 숲속 마을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포비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네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모두 집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쁜 아이들이 마법에 걸린 채 집을 나와서 피리 부는 괴물을 따라갔어요. 괴물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지고 그 마을에는 착한 아이들만 살게 됐대요. 끝. 어? 나쁜 아이들? 착한 아이들은 빼고. 난 착한 아이일까? 나도 괜찮겠지. 마술피리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겁이 났습니다. 난 그만 가볼게. 어? 그럼 같이 가자. 찾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피리를 가지고 너. 이런, 뽀로로와 크롱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봅니다. 말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이 소리는 괴물이다!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라고? 앞으로는 다투지 말아야지. 피리 소리잖아. 뭐지? 괴물이 나타났어.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창밖에 무서운 괴물이 서 있었어. 맞아. 난 그만 가볼게.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어?
시작해볼까?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장난을 친 거였군요. 속았지. 크랑, 너희들 또 장난쳤지? 크랑. 뽀로로 크롱, 나쁜 장난을 치면 진짜 괴물이 나타날지도 몰라. 크랑, 이제 장난 안 칠게. 크랑. 그럼 약속하는 거야. 아까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뽀로로와 크롱은 이제 다시는 나쁜 장난을 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일 아침에 빵을 가져가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자, 이제 소금을... 어? 소금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그래, 포비한테 빌리러 가야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그래도 오늘 다 만들어야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밤이 깊었지만 루피는 포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다 됐다. 크랑크랑. 어? 크랑크랑. 오, 잘 만들었네. 크랑. 바람이 많이 부네. 크롱, 이제 돌아가자. 크랑크랑. 어? 불이? 루피 목소리 아니었어? 크랑크랑. 루피 목소리 같았는데. 크랑. 불이. 크랑크랑. 뭐라고? 어? 저게 뭐지? 크랑. 유령. 도망가자. 망토가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안 보이네. 에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루피는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에디야. 어? 루피구나. 들어와. 포비도 와 있었네. 잠깐만. 됐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바람에 망토가 날아갔는데 혹시 같이 찾아줄 수 있나 해서. 그 정도는 문제 없지. 이 만능 로봇으로 내가 금방 찾아줄게. 어? 아직 시험 작동도 안 해봤잖아. 문제 없을 거야. 에디의 로봇이 루피의 망토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유령한테 잡히는 줄 알았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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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루피는 어떻게 하냐고? 맞아, 루피가 유령한테 붙잡혔을지도 몰라. 루피를 구해야 해. 크랑? 크랑? 루피를 구하러 출동! 크랑? 크랑? 루피 어디쯤이야? 이 근처였는데. 어? 저기 보이는 거 아니야? 어디? 아! 맞아, 저거야. 알았어, 내가 금방 가져올게. 어? 저기 있다! 크롱, 준비됐지? 크랑크랑. 바로 여기야. 높이 있네. 잡았어! 뭐야? 일단 내려가자. 이 유령아! 유령?
괜찮아? 루피, 고비? 뽀로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뽀로로, 무슨 일이야? 네 목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건데 유령한테 잡혀간 줄 알고. 크랑크랑. 뭐? 유령? 애띠는 내 망토를 찾아준 거야. 이게 유령이라고? 어? 유령이 아니었네. 크랑크랑. 다음부턴 조심해. 어? 그래. 어? 이런 로봇이 이상해. 왜 그래, 애띠? 로봇이 마음대로 움직여. 로봇아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크랑크랑. 그러게. 루피는 무사히 망토를 찾았지만 뽀로로와 크롱은 밤새 숲속을 뛰어다녀야 했답니다. 일어나요, 패티공주님.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이제 자자, 크롱. 크랑크랑크랑.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크랑크랑. 그럼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크랑크랑. 어디? 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공주가 어서 깨어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 여기 좋은 방법이... 공주님의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공주님을 깨워드릴게요. 어?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먼저 공주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깊이 잠드셨군. 공주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셨나요? 공주는 춤추는 걸 좋아했지. 어허,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공주님 어서 일어나서 같이 쳐요. 네가 해보겠다고? 그럼! 아, 더 신나게 흔들려!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임금님, 이것 좀 보... 제가 한번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엔 마법 같은 힘이 있거든요. 그럼 어서 불러보거라. 오,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눈을 떠요, 잠꾸러기 공주님, 제발. 이렇게 하면 공주님도 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깰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면 깨어날지도 몰라. 뭐 하는 거야? 다 공주님을 위해서라고.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얘들아. 이 방법도 아닌 것 같구나. 임금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 공주님을 깨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이번엔 틀림없겠지? 그럼 공주님. 잠깐! 뽀뽀는 안 돼. 안 되나요?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저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법의 샘물을 마시면 공주님은 깨어날 수 있어요. 마법의 샘물? 그럼 어서 가서 샘물을 가져오너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다들 고맙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에. 응?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할게요. 응? 이렇게 해서 모두 마법의 샘물을 찾아 떠났어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게 될까요? 마법의 샘으로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위험했어요. 저 동굴을 지나야 샘물이 나와. 빨리 가자. 왠지 좀 으스스한데. 너무 어두워. 크랑 크랑. 무서워? 그럴 땐 노래를 불러야지.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우스스하게 퍼지네. 우리의 노래. 아, 제발. 이게 무슨 소리지? 두고 갔어. 고마워. 그럼 이만. 그래. 어디 아파? 잇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는데 손이 닿질 않아.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난 이 샘물을 빨리 공주님한테 가져가야 해서.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됐다. 이제 어때? 살았다. 고마워. 빨리 가봐. 아니야, 이미 늦었는걸. 늦었다고? 다른 친구들이 벌써 성에 도착했을 거야. 미안해. 괜히 날 도와주려다.
아, 어? 그럼 되겠다. 내가 먼저 할 거야. 이 소원은 내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무슨 소원을 바라지? 왕궁의 가수가 되겠다고 할까? 와, 중간. 어, 아까 그 괴물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다 왔어. 고마워. 제발. 자. 잘 잤다. 공주야, 괜찮으냐? 괜찮아요, 공주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절 깨워주신 거죠? 제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뭐요? 그럼 약속한 대로 소원을 하나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 소원은... 공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 정도야 뭐. 저진 좋아요. 좋겠다. 1등은 내 거였는데.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좋아요. 그렇게 둘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제 끝. 재밌었어, 크롱? 뭐야, 크롱, 자는 거야? 비록 크롱은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루피 공주님. 오늘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답니다. 루피가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과자가 맛있게 익을 거야.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크롱크롱, 재밌는 얘기는 어때? 그래,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옛날 옛날에 어느 나라에 예쁜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에는 해리 임금님과 아주 예쁜 패티 공주님 그리고 그보다 더 예쁜 루피 공주님이 살고 있었대요. 뭐? 루피 공주님이 패티 공주님보다 예쁘다고? 그냥 옛날 얘기야. 헉, 이제 우리 공주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오는 왕자와 우리 공주를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자님들이 모두 신기한 것을 가지고 찾아왔대. 첫 번째 손님은 영웅나라의 에디 왕자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저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기한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로봇?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보여드리죠, 러디. 네. 신기하다는 게 그건가? 러디! 신기하죠?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라!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 손님은 드래곤 나라의 통통 왕자입니다. 저는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마법의 구슬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구슬아, 구슬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 공주입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 공주. 다른 걸 물어보시죠. 됐어요. 그만 물러가거라. 다음 손님을 들게 하라. 세 번째 손님은 곰 나라의 부비 왕자입니다. 우와, 바이올린이네요. 이건 마법의 바이올린입니다. 아싸. 이거 뭔가?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춤을 추게 된답니다. 여보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네.
손님을 들게 하라. 네. 다섯 번째 손님은 공룡나라의 크롬 왕자입니다. 그건 또 무엇인가? 왕자가 상자를 열자 굉장히 가득 찰 만큼 많은 블록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라, 저거를 당장 끌어내라. 마지막 손님입니다. 펭귄 나라의 뽀로로 왕자입니다. 오,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게 무엇인가? 이건 비행기입니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타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와, 멋있다. 자, 다녀왔습니다. 공주, 하늘을 날아보니 어떻더냐?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가져왔으니 뽀로로 왕자와 우리 루피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네? 아, 잠깐! 왜? 난 예쁜 패티랑 결혼하고 싶은데. 뭐? 뭐야? 와, 과자다! 잠깐!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누가 제일 예쁘다고? 루피! 뽀로로 난? 루피지. 저런, 패티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너희들 다 틀렸어. 답은 루피와 패티가 가장 예쁘다요. 맞아요. 루피와 패티가 가장 예쁘죠. 옛날 옛날에 빨간 모자를 쓴 패티라는 꼬마 펭귄이 살았습니다. 자, 잘 익었다. 아지? 어때, 맛있지? 맛있어. 근데 누군가 창밖에서 훔쳐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파이가 제일 좋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 누가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지. 어딜 가려고? 아저씨께 좀 갖다 드리려고. 파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파이를 갖고 나간다고? 잘됐다. 훔쳐 먹자. 자, 가볼까? 잘 다녀, 패티. 경찰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 자들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못 봤는데요. 그렇군요. 도둑들이니까 혹시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다녀올게. 조심해. 우리도 찰다. 여기가 좋겠어. 그래. 랄랄라 랄라. 와, 예쁘다. 와, 향기도 좋아. 여기도 예쁜 꽃이. 향이 좋다. 안녕. 안녕. 너희들 괜찮아? 근데 넌 어디 가는 거야? 난 이걸 저 산 너머에 사시는 아저씨께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 아저씨? 아저씨께 꽃을 드려봐.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서 꽃을 가져와. 그럴까? 고마워. 성공이다. 어디 맛 좀 볼까? 어디? 같이 먹어야지. 내가 먼저 왔잖아. 얘들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꽃을 다 떴어. 고마워. 난 그만 갈게.
잘 가가 아니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도둑들은 산을 넘어 아저씨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란 말이지?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아저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저씨라더니 꼬마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고 뭐. 패티의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호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 손님? 누구시죠? 예. 보비 아저씨. 오, 패티 왔구나. 안녕. 어? 너 이놈. 청소를 해주러 왔다지 뭐냐.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어?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이자들을 못 보셨나요? 이 애들은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인데. 잠깐만요, 얘들은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라고? 아까 제 가방도 들어줬고 여기서 청소도 해주고 착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자, 그보다는 다들 제가 만든 파이를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모두 맛있게 패티가 만든 파이를 먹었어요. 파이는 충분하니까 많이 드세요. 모두가 파이를 먹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패티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슈퍼 펭귄.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서운 악당을 만났습니다. 악당은 천천히 앨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앨리스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웅 슈퍼 여우가 나타나 악당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앨리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맞아, 멋있다. 크랑크랑. 슈퍼여우가 진짜 있으면 정말 멋질 텐데. 슈퍼 뽀로로! 크랑크랑. 그럼 너도? 크랑크랑. 우린 먼저 가볼게. 안녕. 무슨 일이지? 뽀로로와 크롱이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걸까요? 됐다! 크롱! 우리는 멋진 슈퍼 영웅! 슈퍼 뽀로로! 크롱! 크롱! 첫 번째 임무는 위험에 빠진 루피를 구하는 거야! 크롱! 크롱! 가자! 그러면 구해줄 수가 없잖아. 크랑크랑. 아참! 꽃에 물을 줘야지. 물을 준 다음엔 놀이터에 가봐야겠다. 그럼 너 때문에. 어? 강 빈판이네. 오. 내가 구해줄게. 고마워 슈퍼 뽀로로. 그래, 바로 이거야. 랄랄랄랄라. 루피다. 랄랄랄랄라. 빈판이네. 루피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럼을 타며 지나가 버렸네요. 구해주고 싶었는데. 어? 아무도 없네. 그럼 에디네 집에 가볼까?
우리가 먼저 가자. 크랑 크랑. 그런데 어떡하지? 루피가 위험에 빠지질 않으니까 구해줄 수가 없잖아. 크랑. 아, 그래. 크랑 좀 잡아줘. 크랑 크랑. 어? 그럼 이제 구덩이를 가릴 게 필요한데. 크랑. 어? 크랑. 나무로 덮어주자. 크랑. 뽀로로는 길에 함정을 만들었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루피가 여기 빠지면 우리가 구해주자.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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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빠져버렸네. 어떡하지? 크랑. 아휴. 도와줘! 크랑! 얘들아! 안 들리나 봐. 크랑. 이 줄을 잡아! 너희를 구해주려고 출동했어. 에? 내가 빠질 줄 알았어? 나랑 괜히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 뽀로로와 크롱의 영웅놀이는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하고 있어요. 신난다! 그럼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자! 줄 수 없지! 지름길로 가자! 야호! 이겼지로! 내려가야겠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야? 길을 잃어버렸나 봐. 뭐지? 동굴에서 나는 소린가? 저기요. 여보세요. 나야, 포비. 살았다. 정말이야. 동굴 안에서 괴물 소리가 들렸다니까. 정말 괴물이었을까? 진짜 괴물이었을지도 몰라. 여름 섬에도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거든. 괴물이 어딨어? 분명히 괴물 소리 들었다니까. 그냥 바람소리였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뽀로로는 바람소리를 듣고 무서워한 거야. 누가 무섭대? 그냥 좀 놀란 거야. 그래? 그래서 포피한테 괴물아 비켜! 했구나. 무슨 소리지?
이제 아침이니까 괜찮아. 해요. 친구들이 포비의 집에 모였어요. 동굴의 괴물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괴물이다! 뭐야 뽀로로? 뽀로로가 생각보다 겁이 많구나. 해리, 네가 갑자기 소리쳐서 놀란 거야.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 패티랑 루피네. 잠깐만. 너희들 잘 보고 있어. 안녕. 모두 있었네. 우와! 뽀로로 뭐하는 거야? 이것 봐, 갑자기 소리치면 다들 놀라지? 패티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놀랐니? 아니, 난 정말 놀랐는데. 대단해 패티. 패티는 진짜 용감하구나. 뽀로로하고는 다르네. 그러게. 뭐야 너희들, 나도 용감하거든. 뽀로로, 넌 아직 괴물 꿈꾸고 잠도 못 잤다며. 그 동굴이 그렇게 무서워? 그럼, 패티도 동굴에 가면 도망쳐 나올걸? 난 너처럼 도망치지 않아. 맞아, 패티는 용감하니까. 좋아, 패티에게 대결을 신청하겠어. 대결이라니? 누가 더 용감한지 동굴 끝까지 가보는 거야. 에이, 패티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무서운 거지? 좋아, 한번 가보자. 자, 그래. 뽀로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겁쟁이라고 놀림 받기 싫어서 간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무서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때? 그건 싫어. 괴물은 무섭지만. 괴물은 없을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동굴에 가는 건 무서워. 이제 어떡하지?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괴물로 변장하고 동굴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패티를 놀라게 하면 네가 용감하게 날 물리치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인데? 고마워, 에디.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동굴로 가고 있어요. 다 왔어. 바로 여기야. 너무 깜깜하다. 무서워. 그럼 들어가 볼까? 그래, 좋아. 조심해.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 그래. 그런데 애기는 어디지? 몰라 몰라, 늦잠됐어. 빨리 동굴로 가야지. 맞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찾았다. 애기가 나타나면. 패티도 깜짝 놀라겠지.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가? 패티! 뽀로로, 왜 그래? 입이 좀 아파서. 놀라지 마. 그냥 박쥐였어. 박쥐! 네가 들은 이상한 소리도 박쥐였을지도 몰라. 그럴까? 괜찮아? 무서우면 그만 돌아갈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끝까지 갈 거야. 그래, 가보자. 뽀로로랑 패티는 어디쯤 갔을까? 힘들어. 루피! 얘들아, 나 에디야!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이 소리! 괴물이다! 같이 가, 뽀로로! 앞이 안 보여! 그만!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얘들아. 어떡해, 저런데 떨어지겠어. 다리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누가 좀 가봐. 어떡하지. 너무 위험해. 너는 못 버티겠어. 도와줘. 에디. 오로로, 내가 도와줄게. 점점 힘이 빠져. 안 돼! 조금만 참아. 내가 올려줄게. 오로로. 우리 도와주자. 가자. 괴물로 변장한 건 나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변장한 애들을 물리쳐서 용감한 척 하려고. 정말? 왜 그랬어? 겁쟁이가 되는 게 싫어서. 미안해. 뽀로로는 겁쟁이가 아니야. 우리 중에서 제일 용감해. 어? 아까 애들을 구한 건 뽀로로였잖아. 난 사실 좀 무서웠거든. 실은 나도 그랬어. 맞아, 뽀로로 진짜 대단했어. 정말 용감하던가. 고마워 뽀로로. 덕분에 살았어. 뭘. 그러고 보니 뽀로로 덕분에 얼음다리 썰매 듯했네. 그러게, 정말 재밌었지. 그럼 그럼. 역시 너희들한텐 나밖에 없지. 그래, 맞아. 운말야 뽀로로. 진정한 용기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뽀로로와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루피를 구하자!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다 됐다! 멋진걸? 크롬! 이것 좀 봐! 크롬! 어? 자고 있네. 장난 좀 쳐볼까? 크롱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네요. 사실은 장난친 거야. 속았지? 뽀로로가 크롱을 놀려주려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네요. 화가 난 크롱은 루피네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거기 서라! 아니야! 더
더 무섭게 다시 한번 해봐. 밖에 누구냐? 거기 서라! 그래, 이번엔 잘했어. 어? 그런데 조금 전에 크롬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크롬은 뽀로로에게 루피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루피가? 장난치는 거지? 안 속아. 크랑크랑크랑크랑. 어? 루피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출동! 우비 빨리빨리! 뭐? 루피가 위험하다고? 꽝! 그럼 구하러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자, 가자! 가자! 망치면 안 돼, 뽀로로. 자, 들어간다. 꼼짝 마라, 괴물아! 어? 어? 포비, 안녕? 어, 루피, 에디. 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루피가 위험하다고 해서 구하러 왔는데. 뭐? 우린 그림자 인형극을 연습하고 있었어. 그림자 인형극? 아, 살려주세요. 거기 숨어 있었군. 공주 기다리시오. 내가 구해주겠소. 크랑. 왕자님 고마워요. 어때? 와, 잘한다. 다행히 루피는 무사했군요. 그날 친구들은 그림자 인형극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